와!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악동의 1주년을 축하합니다. 아, 뭐야, 이 누나! 아무튼 축하합니다! 네, 후 해주세요, 후! 같이 할까요? 하나, 둘, 셋! 없는데요? 어, 진짜 맛있게 생겼다. 벌써 저희가 1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체감상 반년 정도 된 느낌? 엄청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아요. 약간. 아린 씨는요? 아, 저는요? 네, 아, 이거 들고 말해요. 어, 이거 마이크인가요? 네. 어, 네, 저는요, 저희가 또 작년 네. 여름에 시작을 했잖아요. 1년 사이에 더 많이 성장한 저희 악콩의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해요? 그때 아이스크림 먹고 연습실에서. 아, 저희 회사에서. 아이스크림 하면서 먹었던. 아, 네네네. 그때 엄청 어색했잖아요. 네. 아, 이제는 1년. 맞아요. 1년 동안 매주 만났는데 사실 어색할 수가 안 어색하죠? 안 어색하죠. 아마 안 어색할 겁니다. 연차가 좀 많이 쌓이신 선배님분들과 이제 인터뷰를 하면은 대본이랑 거의 빗나가요. 그냥 네. 대본과의 별도의 대화를 하게 될 때가 좀 많은데 대본이 없는 말 하시면은 저희도 그냥 재밌게 받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그럴 때 약간 아, 우리 MC구나. 약간 그런 느낌? 뮤직뱅크에 관한 또 MC 멘트를 칠 때마다 네네. 칠 때마다 자연스러워지고 또 당연하다는 뜻이 나오는 게 저희가 이제 좀 아, 공한 지 1년이 되긴 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뭐 약간 멘트 끝에 뮤직큐 아니면 뭐 함께 보시죠 아니면 뭐 그런 좀 멘트가 이제 계속 다른데 대본대로 안 하고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은 옆에서 되게 잘 맞춰줘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빨리 이제 누나 차례. 아, 저는요, 우리 수민 씨가 제가 가끔 이제 살짝 실수를 할 것 같을 때 수민 씨가 그걸 딱 알아채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바로 이제 수민 씨가 오히려 딱 그 멘트를 쳐주거나 도와줘서 네. 맞아요. 그런 이제 쿵짝이 되게 맞아요. 잘 맞는 서로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네. 스타일링 베스트. 저는 한복. 한복, 아 한복. 어, 오늘도 한복 거. 입잖아요. 아 맞아요. 말 어떻게 해요? 어차피 이거 끝나고 나가는 건데. 저. 사실 제가 약간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안에 있을 때는 막 가죽 자켓 막 이렇게 멋있게 딱 입고 막 코에 상처 내고 막. 자주 할 수는 없었거든요. 이제 컨셉에 따라서 입게 되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가끔씩 그런 걸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내가 원하는 약간 스타일링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전 베스트는 그 가죽 자켓, 라이더 자켓 한번 입을 때가 있었는데 코에 상처 내고. 맞아요, 맞아요. 코에 상처 내고 되게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상처 내는 거 좋아요, 얼굴에. 약간 멋있지 않아요? 약간 섹시미. 그냥 아콩 그 자체인 것 같아요. 통통 튀고. 네. 콩콩 튀고. 그런 매력이 있지 않나.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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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수민 씨가 생각하는 아콩의 케빈은 네. 어떠세요? 저는요, 인터뷰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약간 괜히 장난 한 번 더 치고 싶고 뭔가 재밌게 인터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긴장 없이. 그래갖고 약간 자연스러운 편안함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번 무대가 저희 오마이걸에서 조금 밝은 곡이었고 약간 조금 분위기 있는 곡. 맞아요. 약간 네, 어두운 곡이었잖아요. 네. 이번엔 둘이 좀 바꿔보자. 그래서 오마이걸이 조금 분위기 있고 그리고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조금 밝고 네. 청량하고 네, 그런 노래로 골랐습니다. 네. 같이 무대를 하면서 그 남자 아이돌 분들의 네. 또 노래를 처음 해봤었는데 네. 이번에도 했는데 랩 파트를 제가 맞아요, 맞아요. 맡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했는데 굉장히 색달랐고 또 즐겁게 네, 준비했던 것 같아요. 사실 무대에서 걸그룹 노래를 커버하는 건 사실 누나랑 처음이었고 이번에 또 두 번째였거든요. 근데 투모로우바이투게더님 막 진짜 막 이러면서 막 힘을 주는 건데 정말 네, 비밀 정원을 정말 막 이렇게 살랑살랑 하는 것 같고 춤도 처음 해봤고 비밀 정원 같은 노래도 사실 처음 해봤던 것 같고 새로운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 저
너무 아쉬워요, 솔직히. 저도요, 저 진짜 너무 아쉬워요. 저는, 아. 1년 만에 하는 스페셜 스테이지고, 그 전께 너무 이제 잘 됐다 보니까, 부담감이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한 준비를 한 일주일도 안 했죠. 한 5일 했었나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이제 다른 그룹의 춤과 노래를 외워야 됐으니까, 잘했어요. 잘했어요. 지나갔으니까 잘했습니다, 우리. 전 좋았습니다. 네, 또 다른 곡이니까 그래도 두 가지가. 맞아요, 맞아요. 네, 또 그 모습을 좋아해주지 않을까. 네. 이번 곡. 모르겠어요. 네. 이번 곡 바램을 크게 해볼까? 안 된다, 아니야. 한번 소망만 한번 크게 가져볼까요? 혹시 모르잖아요. 천만에?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드릴 건가요, 선생님? 이런 지금 저희 쪽에 좀 편안하고 재밌는 분위기는 이어가되 약간 더 꼼꼼하고 멋있고 잘하네 이런 소리 나올 수 있는 MC가 되도록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린 씨는요? 이제 뮤직뱅크에는 아쿵이 없으면 안 되겠다. 아~ 이런 생각이 들게끔 저희가 항상 뮤직뱅크 곁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래오래. 오,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지켜봐 주세요. 네, 또 이제 저희가 MC를 한 지 1년이 됐잖아요. 근데 또 순발력이 또 그만큼 있잖아요. 갑자기 한번 아콩으로 이행시를 아린 씨 먼저 해보는 걸로. 좋아요. 바로 하시겠죠? 이럴 때만. 하나, 둘, 셋, 아! 아, 지금 저랑. 콩. 콩닥콩닥 가슴을 뛰게 하는 아콩이가 항상 곁에 있겠습니다. 어우, 감명 깊은 이행시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좋아요. 아. 아주 조금씩 부족한 모습이 있더라도 콩 콩깍지 끼고 예쁘게 잘 지켜봐 주십시오. 나 잘했다, 그죠? 나 잘했어. 네, 저희 아콩 MC가 이제 뮤직뱅크와 함께 한 지 딱 1년이 됐는데 앞으로 더 멋지고 또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저희 아콩 MC 지금처럼 많이 예뻐해 주세요. 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까요?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뱅크 아콩 안녕!